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재를 부실 관리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준공영재가 혈세 먹는 하마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이 정도가 적당하다며 보장해준 이유는 버스 한 대당 하루 18,500원. 국토부가 정한 기준인 12,000원대보다 6,000원가량이 많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한 해 25억 원이 더 버스 회사로 흘러들어가 예산 낭비의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차량 보험료와 법정 복리 후생비도 10억 원 넘게 과다 지급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차량 연료비 수억 원을 받아 대출금 상환에 쓴 업체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운영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국토부의 기준을 최대한 수용해서 타시도와 또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적정하게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시내버스 업체의 인건비 착복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바탕으로 준공영재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TF팀은 광주시의 방만한 지원 체계를 바꿀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의회와 시민단체가 논의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재 개선안은 적정요금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들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버스 준공영재의 표준 운송원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80-90%입니다. 준공영재 시행 7년 만에 광주 시내버스 적자보전 예산은 연간 450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 혈세 낭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준공영재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